단 1초라도 강해진 걸 체험했어요. 참나를 체험했어요. 1초만 체험해도요, 여러분의 사고관이 바뀌어야 돼요. 제대로 체험하셨어요. 있구나. 그거구나. 아시면, 그다음부터요, 그런 진한 체험이 없더라도 이미 사고관은 바뀌어 있어야 돼요. 세계관이 바뀌어 있어요. 참나가 내 뿌리요, 에고는 그 작용이구나. 시공 안에 돌아가는 에고의 이면이 참나요. 예. 참나의 열매가 에고구나. 둘이 하나로 돌아가는구나. 단 1초의 체험에서 여기까지 알아내는 분이 영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깊은 삼매에 안 들고도 아라한이 돼요. 이거를 해탈 아라한이라고 그래요.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. 깊은 선정이 안 들고도 참나랑 친해지는 정도만으로도 다 알아내요. 그리고 자유자재로 활용해요. 이제 알고 나면요. 처음에는 서툴어도요. 알고 살아가다 보면 카르마가 바뀌어요. 이제 판단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을 쓰는 힘을 쏟는 그게 이제 달라져요. 그렇죠? 이제 여기다 힘을 완전히 못 쏟아요. 생각, 감정, 오해도 쏟다가도 나라는 주어, 나라는 존재감에 관심을 둬버려요. 그럼 다시 또 그 상태. 그래서 자꾸 체험이 자꾸 이제 와요. 하지만 체험이 왔다고 신통하고 갔다고 사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, 참나가. 참나는 늘 있는데 내가 관심을 쏟으면 자신의 존재를 더 에고한테 드러내고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은은하게 드러낼 뿐이구나. 살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이제 삶 속에 더 이상 참나를 안 찾을 정도가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. 안 찾는다는 건요. 자연스럽게 참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. 여러분이 눈 뜨고 사물을 다 보되 눈 어디 있는지 안 찾듯이 참나를 더 안 찾아요. 그냥 참나를 쓰고 살아요. 힘든 일 있으면 참나의 비중을 더 높이고 또 해결해야 될 일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해결하되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닌지 아니까 전혀 걱정 안 해요. 힘든 일 있으면 참나 바로 만나면 돼요. 더 진하게. 이거를 그냥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써요. 이 참나의 강도를요. 자유자재로 조절해가며 살아요. 이런 사람이 확철대오입니다. 아라한하고는 달라요. 아라한은 똑같은 실력인데 아라한은 세상하고 수작을 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 숲에 가서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참나의 강도를 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. 보살의 이 학철대우자는요. 똑같은 경지는 얻었는데 관점이 달라요. 일체가 참나이기 때문에 참나 때문에 안다라는 그 자체도 다 내려놔 버려요. 그러니까 보살도 할 수 있게 돼요. 이제 중생들하고 술 한 잔도 하고 수작을 할 수 있게 돼요. 뭔 짓을 해도 그 짓 자체가 다 텅 빈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아요.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참나의 게이지를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하니까. 자, 이러면 보살도가 되고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서 죽을 때 곱게 죽어야 윤회 안 한다. 이거는 이제 소승 성자들의 길이고.